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아마존에 서식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설치류인 바로 카피바라가 정말 특이하게도 색다른 동물들이랑 같이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예전에 하이에나 때문에 한번 왔었는데 바로 아우즈입니다. 울산점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또 왔습니다. 아 귀여워. 멜시 코기가 반겨주네. 와 이거 보세요. 여기 사슴도 있고. 안녕. 여러분들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하다. 이게 항상 볼 때 느끼는 거지만 치즈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우와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 카피바라가 여기 있습니다. 반가워. 아직 새끼 카피바라 같은데 정말 귀엽죠? 아유. 암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사람도 이거 좋아해서 이게 빳빳하게 세우는 게 구원 가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이름은 키위예요. 아 키위. 다 크면은 이제 1m 넘는 거의 1.5m에 가까운 큰 친구죠. 와 60kg 이상까지도 네. 커지는 굉장히 큰 설치류인데 먹는 거 봐봐. 이 오물쪼물쪼물 굉장히 잘 먹네. 방금 저 보자마자 제 앞에서 들어놓은 거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은 카피바라 만나면은 굉장히 친숙하고 착해가지고 사람들 근처에서 머물면서 같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쥐치고는 물갈퀴가 있어서 참 신기해.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물갈퀴 여기. 반가워. 귀도 굉장히 작고 귀여운데 얘가 진짜 사람이랑 친숙하지만 많은 동물이랑도 친숙해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보이는 미니 돼지들이 있는데 어이구 엄마가 지켜주는 건가? 안녕. 이렇게 돼지 있는 것도 신기해요. 아니 왼쪽에 스컹크도 있어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지? 저기 뒤에 스컹크도 있어. 저번 사진에는 미어캣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스컹크로 교체. 제가 알기로는 이 돼지들이 미니 돼지 뭐 같거든요. 여기 조그만 친구는 한 달 반 정도 됐고 네. 여기 있는 애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부모는 아니고 네. 형과 동생 처음 온 날에는 좀 후닥거렸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둘이 셋이 막 넷이 같이 다녔어요. 아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안쪽으로 들이누네. 키위. 아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유식인데 네. 이 친구 아직 이유식을 먹거든요. 아 이유식 먹어요? 여러분 저기 오골개도 있고 심지어 저기 뒤에 공작새도 있어요. 이유식이라면은 실제로 이 정도 크기면 어미 젖을 먹는다는 건가요? 지금은 젖을 뗐는데 이게 아직 네.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아 진짜요? 네. 잘 먹는다. 이렇게 다 흘리는 친구여서. 여러분 얘가 그 별명이 이름이 키이래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실제로 키위새가 호주에 사는데 키위새가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여러분들 양 있죠, 돼지 있죠, 라마 있죠, 꽃사슴 있죠, 카피바라 있죠, 강아지 있죠, 저기 공작새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키위가 계속 토끼 옆에 가거든요. 제 생각엔 색깔이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동족 의식을 하는 건가. 키위 일로 와봐. 키위 부르면 또 심지어 오네. 누워봐. 아, 긁어줄게. 오 소리는 막 내거든요. 오 누웠어. 오 뭐야. 근데 얘가 그 아이고야 미쳐불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 붓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쓰던 붓 그거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또 쥐같이 생겼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또 돼지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여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새끼 때는 이거보다 이 머리통만 하잖아요. 그때 보면 진짜 엄청 귀엽지 않을까 싶네요. 방해하지 마. 졸로 가. 졸로 가. 우리 카피바라 친구 나중에 한번 꼭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야야 안 돼.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물들이 많은데 되게 이쁜 비둘기. 너 혹시 우크라이나에서 왔니? 그리고 장난감 같은 진짜 인형같이 잔다. 유대 하늘다람쥐 바로 슈가글라이더입니다. 살아있는 친구들 많고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비어디드 드래곤. 뭐야? 미어캣 새끼가 있네?
어, 근데 여기 미어캣이 왜 있어요? 여기 뒤쪽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인데 그 친구들이 저번 주 금요일에 출산을 했어요. 아. 이제 새끼랑 놀보다 보니까 얘가 뭐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인공포육을. 아, 포육하시려고 빼신 거군요. 네.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됐다 보니까. 어이구야. 아직 폐출도 그대로 있어요. 어이구야. 새끼 낳고 어미가 아직 잘 못 돌봤나 보다. 네. 어이구야. 잘 커야 될 텐데. 아이구야. 대체 너 그러다가 너 빠져요. 아이구야. 불굴의 의지다, 불굴의 의지. 얘네 수영 좋아하나? 아, 물 먹고 싶어서. 아유. 얘 들어갔어요. 근데 다리가 닿아가지고 들어가서 물 먹네요, 애들이. 키위야, 한번 들어가봐. 어, 들어간다. 아, 이게 돼지랑 카피바라들은 왜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겨? 근데 실제로 카피바라가 물 되게 좋아하는 종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두니까 애들이 알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그 선생님, 이 친구는 네. 개인으로도 사육이 가능한가요? 어, 네, 집에서도 키울 수 있는 친구예요. 아, 진짜요? 키우기가 조금 까다로운 친구인데 네. 연못도 필요하고 크기도 이제 1.5m 가까이 크는 친구다 보니까 아. 공간과 그런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카피바라가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은 옛날보다 코로나 이후로 수입이 끊겨서 국내 번식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에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한 1,000만 원 선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와, 카피바라가 예전에는 이제 수입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와, 그리고 붉은 여우가 있는데 이 친구 진짜 엄청나게 착한 붉은 여우잖아요, 여러분들. 와, 얘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자다가 깨었어. 진짜 여우는 이렇게 꼬리가 엄청 토실토실하고 엄청 두터워요. 이제 어린이들한테는 그 영화 주토피에 나왔던 미. 아, 저 머리 쓰담쓰담 해도 되나요? 우와, 어우, 그냥 강아지랑 똑같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이 붉은 여우가 멸종됐다고 보도되었지만 간혹가다 또 뉴스에서 농장 번식인지 진짜 자연에 있는 붉은 여우인지 모르겠지만 간혹 발견되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사막여우가 있는데 이 사막여우가 안 볼 수가 없어요. 아, 자고 있었네. 혜성이. 혜성. 우와. 왜 이런 소리 내는 거예요? 되게 좋아서 저러는 거예요. 아, 진짜요? 붉은 여우는 조금 뭔가 풍채가 크고 하니까 조금 멋있는데 얘네는 엄청 귀요미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작새인데 좀 존재감 없이 그냥 구석에 잘 있는 애인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뭐야, 그리고 고슴도치도 있었네? 아니, 다리로 저렇게 긁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여기 아래 엄청난 것이 있는데 이야, 쥐입니다, 쥐. 알아서 절로 가. 절로 가. 여기 쥐가 있는데 엄청 큽니다. 이건 레트라고 하는 그런 쥐인데 얘가 엄청 똑똑한 쥐로 알려져 있잖아요. 원래 쥐는 여러분들 사람 보거나 다른 야생동물 보면 무조건 도망가기 마련인데 우와, 엄청나게 큰 설가타까지. 반갑다잉. 레트가 이제 강아지 3개월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인도 알아보고 훈련도 되는 친구예요. 우와, 저 처음 만져봐요. 보면은 여러분들 쥐를 되게 무서워하시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 보세요, 발. 엄청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맨날 햄스터 봐가지고 햄스터 꼬리 짧은 거 익숙해져 있는데 저는 이 꼬리 자체도 뭐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이 친구가 또 어깨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우와. 아. 친칠사랑. 자, 레트도 수영도 한다고 하는데 수영을 잘 할까? 자, 요만한 레트.
얘네 플래티넘 애들 아니에요? 암컷이 루시스틱, 수컷은 노멀이에요. 아, 루시스틱. 우와. 근데 새끼들은 일반적인 슈가 글라이더로 태어났네요. 네, 맞아요. 아, 우와, 저렇게 붙어 다니는 게 저거 너무 신기해. 이거 말고도 제가 미국에서 많이 봤던 야생동물이 있는데 바로 이 동물인데, 이 동물도 처음에 새끼 태어나고 하면 새끼들이 어미 몸에 막 여러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막 도로 걸어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어이구. 여러분들, 어쨌든 이 카피바라는 이제 개인이 키울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커지고 먹이도 엄청나게 먹고 키우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제가 여력이 되면 한번 카피바라 가족을 한번 만들어서 키워볼까 합니다. 근데 카피바라가 수명이 몇 년 정도 되죠? 수명은 한 20년 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가자! 가자! 와, 우리 집에 가자! 일로 와봐, 누워봐! 긁어줄게! 빨리 누워봐! 어휴, 누워봐! 오, 소리 신기한 거 내네? 누워봐! 우리 공원에서 그 아마존 소리 나죠? 아, 네! 돼지야, 너 진짜 카피바라 엄청 좋아, 애 끼는구나. 자, 카피바라가 아마존에서 막 아나콘다랑 제규어 있죠, 이렇게 포식을 많이 당한다고 해서 그게 보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얘네 지능도 엄청 좋고 하는데. 어이, 들었니? 아우. 그래, 바로 이거지. 이 옹졸한 입을 보세요. 앞니빨 툭 튀어나와가지고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깔 뒤집혔네 벌써. 좋아가지고. 아, 무는 게 아니라. 네, 쭈쭈비 하고 있어요. 아, 쭈쭈비. 아까 그 이유식 먹는 것처럼. 네. 오, 이빨 아래 이빨 위에 이빨. 아, 진짜 귀엽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 귀여운 카피바라 보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 체험장도 있었지만 보니까 샵도 있네요. 우와, 뭐야, 이렇게 많아. 우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늘다람쥐도 있고. 아, 근데 제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와, 얘 보러 왔는데 얘 여기 있네. 애들 좋아하는 사료예요? 네. 아, 우와, 얘 왜 이렇게 귀여워. 아이, 나 무서워한다. 일로와, 이거 먹자. 아하. 여러분, 이게 캥거루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왈라비라고 하거든요. 걔네도 똑같이 캥거루처럼 이제 새끼를 낳으면 이제 육아할 수 있는 육아낭이 배 배주머니가 있어요. 어머나, 귀여워라. 야, 6-7개월 된 어린 친구. 아, 6-7개월 됐어요? 일라. 우와. 아유, 다리로 잡고 먹는 거 봐봐. 제가 호주에서 봤던 쿼카도 배주머니 있고, 이 왈라비도 캥거루 거라서 이제 배주머니가 있는데. 아이구야. 어? 만주도 없네? 지금 만주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알았어, 미안해. 이거 게사리. 먹어. 게사리도 먹어요? 너 다 먹는구나. 오우야, 잘 먹는구만. 응? 이야,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피터슨 밴디드 스킨크. 오, 사냥한다. 오, 오이치, 오이치. 아이고. 그리고 이 세 마리가 페이컨가 그렇고, 얘가 썬코뉴요. 썬치코뉴예요. 그 다음에 쟤는 민트예요. 네, 쟤는 아. 시나몬 민트. 와, 동일음만 진짜 작은 버전이네.